맞아요. 좋은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. 타블로 선배님께서 이번에 또 RMC의 또 앨범 피처링 소식을 또 들었어요. 아니, 근데 예전부터 그 RMC도 그렇고 BTS가 선배님들을 보면서 음악을 되게 열심히 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BTS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. 원래 가수들이 활동하는 게 비슷한 상황이어야 마주치잖아요. 되게 신기하게 이런 일이 흔하지 않은데 단계별로 봤어요, 친구들을. 그 친구들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시절 때도 봤었고, 그때 이제 열 꽃이라는 앨범 저는 만들고 있었고, 그 녹음실에서 이제 슈가가 와서 랩 연습하고 그랬었거든요. 방탄소년단이 데뷔해서 저희 대기실에 한번 놀러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은 적도 있고, 그런 다음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, 그리고 사실 저 내일 모레 같이 식사해요. 그러니까 모든 단계에서 봤기 때문에 좀 신기하기도 하고, 이렇게 함께 노래를 할때또좀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.